안녕하세요. 성우 육미당입니다. 여기는 3일 전에 제가 이제 고추를 이제 추운 날 심어봤습니다. 물론 이제 많이 심으신 분도 계신데, 요게 3일 전에 영상 최저기온이 막 6도, 5도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이 3일 전에 이제 이걸 심었는데,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요, 여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지만, 여기 이제 청보리를 여기다 이제 심었는데, 원래 이 고랑 이랑 사이가 저쪽 이제 두둑하고 이쪽 두둑 사이가 1m 이제 80씩 떼고서 이제 두둑을 만드는 건데, 이 제가 이제 이 보리 심는 거는 젊었을 때 뭐 보리 심어가지고 이제 보리 배에서 타작해서 보리쌀 생산도 해봤지만, 요 근래들은 이제 보리를 안 심다가 이제 무경운이라 농사 접으려고 이제 이 보리를 심었는데, 여기는 이제 새가 많고 그래서 이제 보리 씨를 뿌려서 이제 소시장으로 긁어 놓으면 새가 이제 많이 먹을 걸 예상을 하고, 좀 보리를 좀 씨앗도 많이 뿌리고 그랬더니, 이 보리가 그냥 너무 이 도랑에서 자리를 너무 넓게 차지해 가지고 지금 한 70cm 한 80cm 넓이로다가 이 보리가 지금 잘 컸습니다. 잘 컸는데, 문제는 여기 고추를 이제 열포기를 이제 심어 보니까, 이제 햇빛이 낮에 햇빛이 났을 때 이 앞에서 이 보리가 햇빛을 가리고, 낮에 이제 좀 점심 때만 이 고추에 이제 햇빛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, 이 이제 보리를 이제 심을 때는 너무 이제 넓게 뿌리지 말고 그냥 한 두 뼘 정도, 한 30-40cm만 뿌리면은 보리가 가세니까지 좀 안 오면 이 여기가 더 헌해가지고 이제 고추들이 햇빛을 더 많이 받아서 이제 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점이 이제 하나 나왔기 때문에, 이제 올 가을에 보리 심을 때는 이렇게 보이게도 안 뿌리고 이렇게 넓게도 안 뿌리고 좀 좁게 뿌려서 이 고추를 심었을 때 이 그늘이 좀 안 들게끔 해야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보리가 지금 이제 며칠 전부터 패가지고 이제 여무는 과정인데, 이게 6월 달 정도 돼야 이제 오늘이 이제 5월, 오늘 1일이니까 이제 5월 달 정도 이제 한 달 이상 더 있어야 이 보리가 이제 여물어서 이제 뭐 씨리키든지 이제 배에서 깔든지 해가 되는데, 앞으로 이 한 달 동안에 이 고추가 이제 내일 고추를 심으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이제 영상 6도면은 이제 모레부터는 막 10도, 12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, 이제 고추를 며칠 전, 5일 전부터 이제 경화를 시킨 고추 모종을 이제 내일 심으려고 하는데, 그러면 내일이 이제 5월 2일인데 5월 2일 날 심으면은 한 달 이상을 이 고추를 심었어도 양쪽에 이제 보리가 조금 이제 키가 크고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지장이 될 것 같아서, 이거를 그냥 어차피 이거는 뭐 먹으려고 한 건 아니니까, 여기 한 구랑을 비워서 깔게 되면 이제 혼해서 이제 두 구랑씩 이제 햇빛을 잘 보니까 이제 걸러서 그냥 우선 한 구랑씩 이제 비든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보리를 이제 올 가을에 이제 심으시게 되면은 절대 너무 넓게 이제 뿌리면 안 되고, 아니면 두둑을 더 넓게 해요. 그렇다고 이게 1m 80도 좁은 건 아닌데, 그렇다고 뭐 2m로 할 수도 없는 거고, 물론 땅이 넓으시면 2m를 하면 더 보리를 넓게 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거 보리 한번 슬쩍 뿌려가지고 소치랑이를 긁었는데, 이렇게 잘 커가지고 이게 이제 땅도 이제 좋아지게 만들고, 땅에 이제 뿌리가 이 정도 키만큼 땅 속을 들어갔기 때문에 땅의 통기성도 좋고, 또 나중에 이제 여기다 이제 비료를 뿌려줘도 땅 속으로 이제 공간이 있어서 잘 들어가고, 또 이걸 또 깔아놓으면 이게 이제 풀도 안 나는 역할을 하고,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현재로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단지 너무 이제 넓게 뿌려가지고 요 1m 80 두둑이 좁은 것 같아가지고 현재는 이제 그늘이 좀 들어서 이제 그게 문제라 이제 나쁘지, 나머지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보리가 지금 여무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, 또 혹시 이게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쓰러져가지고 이 고추를 또 이게 씨리킬 수도 있고, 그래서 하여튼 잘 관찰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되었다 하면은 그냥 이걸 다 씨리켜 버리던가, 아니면 이게 씨리키면 금방 죽지를 않고 한 달 동안에 이제 이게 조금 일어난다 그래도 이게 부러지게 되면 일어나도 조금밖에 못 일어나니까 이게 그늘까지는 안 들고, 그래서 이제 또 한 달 동안 더 풀 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이게 아무리 깔린다 그래도 일단은 이제 5월 달 정도는 그냥 이제 비든지 쓰리키든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, 이제 혹시라도 이제 보리를 올가을에 심으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
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하여튼 내일 꽃을 심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